생겼다. 자, 자 평판 6000 기대해 봅니다. 방황하는 자들. 아, 1500. 아, 올 때마다 오딘이 저 빨리 오라고 하는 거 저 듣기 싫어서 하는데 내가 한 번은 갔다. 하루 반끼. 여기서 또 퀘스트를 주고 있어. 남내 진리야. 아, 용사 아이템 주고. 상황은 어떻게 됐지? 평판 경계는 계속된다. 그보다 저기 뭐 유적하고 그보다 어느 불안정해지고. 당신이. 어, 나 있어. 마침 있어. 우리의 마지막 마침 있어. 희망이요. 제발. 자, 2499개를 돌려주네. 자, 평판 친구야. 오, 1500. 다시 만날 오. 때까지 안녕히. 오, 이제 진짜 800 남았어. 와, 이거 700 남았습니다. 700. 어, 집에 센티낙스 신호장치 이거 말하는 건가? 이게 그 아까 말했던 센티낙스 분열기라는 건가? 아무튼 제가 아웃사이더로서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아웃사이더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아웃사이더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저는 그 대학 다닐 때 제가 그 전형적으로 OT 안 가는 아이, 그런 애 있잖아요. 대학 갔는데 OT에 안 나오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OT 안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과에 OT를 두 명이 안 갔는데 한 명이 저고요, 다른 한 친구는 그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나? 상을 당해서 한 명이 아니고 한 명은 자신의 의지로 안 왔는데 그게 바로 저였어요. OT를 안 간 이유는 별로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대학교 가기 전에 그때만 나이가 되게 어리니까 그런 문화들, 어떤 그 대학의 문화에 대한 그런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대학에 공부하러 왔는데 그런 데 가서 술 마시고 놀고 이런 거 좋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 되게 아웃사이더잖아요. 되게 아웃사이더인데 그게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한 번은 되게 큰 마음을 먹고 종강 파티에 나간 적이 있었어요. 종강 파티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종강 파티를 하니까 퀴즈를 하지 않습니까? 학과 퀴즈를 냈는데 퀴즈 7번인가 8번 문제예요. 10문제를 맞추는 건데 많이 맞춘 팀이 이기는 건데 그 중에 7번인가 8번 문제가 제 전화번호를 묻는 문제였어요. 왜냐면 애들은 내가 참여할 줄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라이너하고는 어차피 참여를 안 할 거니까 걔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아무도 모른다 이거는. 그래서 전화번호를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테이블은 맞췄습니다. 우리 테이블은 맞추고 이제 교수님들 테이블이 있었는데 교수님들이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서 교수님들이 맞추시고, 그 다음에 그때 그 잠깐 만나던 애가 있었는데 이제 걔가 맞추고, 그래서 세 테이블이 맞췄습니다. 총 열 테이블 중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약간 썸을 타던 애가 있었습니다. 아, 교수님들은 그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죠. 그 처음에 올 때 적어서 내잖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저는 되게 신비로운 분위기였어요. 어떤 그런 아이였어요. 그 대학 다닐 때 되게 신비롭고 이렇게 그런 어떤 신비한 분위기를 풍기고 이렇게 다들 막 그 친해지고 싶어 하고 막 이러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썸 타셨던 여자분이랑은 어떻게 됐나요? 애매한 관계였습니다. 다 모았다. 센티낙스의 징표. 후후. 때마침 자, 드디어 왔군. 마침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날아오릅니다, 여러분. 날아오릅니다. 끝을 봐라. 부서진 섬 길잡이 2부.